택배 왔습니다. 이제 3시간이면 됩니다. 올리브영이 주문 3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인터넷으로 필요한 걸 주문하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매장에서 제품을 바로 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빠른 배송 서비스 참 많아졌어요. 자기 전에 음식 주문하면 아침 식사할 수 있게 새벽에 배송해주는 마켓컬리가 유명하고요. 당일에 받을 수 있는 이마트 쓱 배송도 있고 롯데마트는 내년부터 30분 배송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음날 받는 쿠팡 로켓 배송이 핫했는데 이제는 속도 경쟁이 훨씬 심해진 겁니다. 이런 배송 경쟁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라는데요. 요즘 다들 시간 없고 바쁘다 보니까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거죠. 쇼핑 갈 시간에 차라리 쉬거나 자기 개발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점점 커지는 배송 시장 규모, 그만큼 인프라도 잘 구축되면 좋겠네요. 인천항의 벽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기네스에 올랐대요. 무려 축구장 4개, 아파트 22층 높이인데요. 어린 소년이 밀밭이 펼쳐진 책 속으로 들어갔다가 성장해서 곡식을 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벽화는 곡물 저장고에 그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건물이 너무 크고 투박해서 미관이 영 좋지 않았고 한국에 왜 저런 게 있냐? 라는 민원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오래된 산업시설을 산뜻하게 바꿔보고자 작업한 겁니다. 이렇게 큰 건물의 외벽을 그래픽으로 꾸미는 걸 슈퍼 그래픽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60년대 후반부터 유행했는데 건물, 아파트, 공장의 외벽을 장식해서 도시를 좀 더 보기 좋고 예쁘게 만드는 거죠. 우중충한 회색보다는 다채로운 색이면 보는 사람들의 기분도 좋겠죠. 요 인천항 벽화 어때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까요? 불난 집으로 뛰어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한 의인, 바로 스리랑카인 니말 씨입니다. 작년 2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불길이 너무 세서 화상은 물론 폐까지 손상돼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말 씨는 불법 체류자였던 탓에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는데요. 치료를 위해서 임시로 받은 거주 비자가 만료되는 대로 쫓겨날 처지였죠. 하지만 바로 어제 니말 씨가 한국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할머니를 살린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 자격을 받은 거죠. 비슷한 일은 프랑스에도 있었는데요.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아이를 한 청년이 맨몸으로 아파트를 타고 올라 구해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였던 이 청년을 직접 불러서 감사장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선사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 이제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다솜이에요. 댓글 보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